종목별로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. 또 종목별 상승률까지 체크해 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오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성훈 과장의 종목인데요. 먼저 KT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42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진입이 됐는데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.63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11월 25일에 진입했던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. 29만 6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.95% 지금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불가피하게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LG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뭐 메타버스다 다양한 이슈들이 붙으면서 LG이노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 조금 더 룸이 남아있는 건지 급등에 따른 우선은 익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LG이노텍,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와 틀리게 이 애플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다. 한마디로 애플의 힘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떤 묘기 시장도 조정을 받았을 때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어떤 든든한 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조정은 받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역시 뭐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이 진출했을 때 XR 기기죠. 이쪽으로의 그 시작을 할 텐데 역시 뭐 LG이노텍의 뭐 광학 솔루션이나 카메라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뭐 광학 솔루션, 카메라 모드뿐만 아니라 지금 LG이노텍의 그 뭐 기판 그리고 다른 전장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LG이노텍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LG이노텍 지금 애플이라는 든든한 이슈가 받쳐지면서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. 앞으로도 계속 보유해보는 목표가 달성했지만 추후에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주셨고요. 뭐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 40만 원 선까지 올려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궁금합니다.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? 네, 오늘은 이제 철강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이 철강주도 어제의 그 좀 상승세가 좀 많이 크게 그렇죠. 좀 좋았었죠. 근데 철강주뿐만 아니라 뭐 건설 그리고 이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철강주들 철강 업종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있죠. 바로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는 이 중국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승여력을 이 포스코를 전방으로 해서 더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때 이 최고 실적, 뭐 포스코도 영업이익이 3조 이상을 좀 달성한 첫 그런 분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현대제철도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3분기도 냈습니다. 뭐 하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 철강주들에 대해서 이 3분기가 피크다, 한마디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. 우선 이 철강주들의 이런 피크아웃 우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중국 쪽에서의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규제, 특히 이제 헝다그룹이 이 파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제재를 좀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부분이 이런 피크아웃의 우려가 가장 크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정부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에 대한 유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풀어주는 분위기고요. 뭐 그리고 그 전에 홍다그룹이 진행 중이었던 63개의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의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대비해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
보는 것보다도 이 최악의 상황은 3분기 실적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중국 업과 관련된 철강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동차, 조선, 건설 같은 국내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수요 같은 경우에도 철강 업체 실적의 어떤 지렛대 역할에 대한 부분을 국내적인 환경에서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지금 그 올해는 이 글로벌 쪽 봤을 때도 철강 수요가 18억 7천만 톤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2천만 톤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이 상반기 때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약간의 좀 그 지금 조정이 아니라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뭐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확신이 부족한 뿐이지 지금은 철강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지금 지표로도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좀 제한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오늘 진입할 섹터 철강주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어제도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 속에 철강주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뭐 기대가 많으면서 함께 또 탄력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예, 우선 뭐 포스코 어제 뭐 지주사 전환에 대한 네. 얘기가 있으면서 좀 좋았었는데 하지만 이 포스코보다도 저평가 구간이 더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현대제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용 어떤 강판 가격에 대한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같은 그룹사죠. 현대차, 기아와 이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그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내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통당 어떤 5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최대 추가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하지만은 이 자동차용 강판 가격에 대해서 과거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큰 폭의 다운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기아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어떤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봉영강 부분의 뭐 성수기 진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현대제철에 대한 그 영업이익 뭐 두 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4분기 때는 최대 실적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영업이익 달성은 좀 무난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LCC 투자에 대한 예산안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도 이 어떤 건설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현대제철에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목표가는 42,000원, 손절가는 34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